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최근에 여러분 그 분노에 찬 댓글 달렸어요. 처음엔 악플인가 했는데 다시 보니까 답답한 상황에 진짜 개빡쳐가지고 분노에 찬 막 우리 수험생이 댓글 막 달았더라고요. 이 수험생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인데 처음에는 또 누가 또 싸질렀나 보다, 또 누가 또 똥 싸워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 유튜브는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고 꿈을 키우잖아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혼동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좀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런 걸 도와드리는 기념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비밀이고요. 쭉 읽어볼게요. 첫 줄부터 명문입니다. 즉이요, 이래도 공부는 노력이에요? 아주 예의 바르죠. 거의 롤토체스의 지루세 도발급. 쭉 읽어보면은 고3 와서 5월달부터 생 1, 분갑만 수특, 수화, 자이스토리, 기출, 7대 함정, 마더텅 일부, 파이널 모고 일부 풀고 오답 정리와 개념 포인트 다 적고 별거 다 했는데 구평 4등급이에요. 장난해요? 야, 장난해?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잘 들어봐. 장난해? 저한테 장난해요 라고 했습니다. 나 장난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자, 노력은 무슨? 저 정도면 3초반 나와야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만큼 다 했는데 3초반 나와야지. 어? 왜 내가 4등급이 나와가지고 말 되냐고. 내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금닥터 너는 보니까 뭔가 댓글 답글도 달아주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그냥 기분 나빠서 한번 적어봤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생원이 공부량이 저런데 사과 말 되냐고요. 내가 1등급 봐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 님처럼 공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원 한 과목만 말하는 건데 아니 근데 얘 여긴 담벼락이 아니란다. 이제 그럼 또 존나 빠져나가기 쉬운 멘트인 공부 방법이 틀리신 듯 하다고 할 거예요. 띠발. 도대체 공부 방법이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공부하면서 게임하거나 유튜브를 봐야 하나요? 틀린 문제 오답 하나도 하지 말까요? 졸라 어이없네. 얘 너 나한테 너 지금 똥글 쌌으니까 너는 수능에서 꼭 똥 잘 싸고 수능 잘 보렴, 수능 꼭 대박 나렴. 저도 이랬어요.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공부 잘한 학생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죠. 물론 처음 입학할 때도 성적이 높긴 높았습니다. 근데 고1 2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이 50점으로 5등급 맞고 고1 2학기 기말고사 때 수학을 90점 맞아가지고 평균 70몇점 돼가지고 3등급으로 맞았어요. 고1 2학기 기말은 수학이 1등급 맞았었던 거죠. 또 있어요. 제가 성적이 급상승했던 경험은 또 있어요. 언제냐? 제가 이제 저는 계속 노력을 해서 고1부터 고3까지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쫙 올라갔어요. 한 1점도 모의고사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개박살 났어요. 언제 개박살 났냐? 제가 개박살 났을 때는 고3 9월 모평 때 개박살 났어요. 평소에는 이제 고3 때는 보통 올 1이었습니다. 거의 항상 올 1등급이 아닌 거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고3 9평 봤는데 3133333 떴어요. 그러니까 수학 1 빼고 싹 다 3등급. 너무 수치스러워서 학교 색상에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자마자 버렸거든요. 이걸 증거가 없는 게 안타까운데 항상 1등급 맞다가 3등급 맞았다는 거죠. 왜냐? 재수생이 꼈으니까. 한 달 뒤 10월 모의고사는 450점 만점에 442점을 맞은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아마도 제 담임선생님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구란 아니라는 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분 고3 와서 5월 달부터 수특, 수원, 자이스토리, 기출, 7대 함정, 마더텅, 파이널 모고, 일부 이거 했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4등급 맞는 점수 양이죠. 양. 아니 그렇잖아. 아니 이 학생이 나한테 담벼락처럼 욕 적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봐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4등급 5등급은 평균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맞는 점수예요. 등급이죠. 자 1, 2, 3등급 어때요? 저도 3등급도 맞아봤고 1등급도 맞았고 2등급도 맞아봤지만 어때요? 특히 과탐 과목에서 1, 2, 3등급은 그냥 실수하면 틀린 맞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 하나 빼고 실수 하나 하잖아요. 한 45점이잖아요. 이러면 그냥 3등급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 2, 3등급은 사실 상위권 싸움이고 4, 5등급이 중위권 싸움인데 이분은 양을 봐봐. 특수한 자이스토리 기출 7대 함정 마더텅 파이널 모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3이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양을 그냥 한 것 뿐이죠. 일반적인 양을 하고 당연히 4등급 맞으면 너무 당연한 점수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공부라는 거는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먼저 시작한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집중해서 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을 이기려면은 애들보다 공부를 빨리 시작했었거나 늦게 시작했으면은 좀 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양을 늘리고 집중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해야 공부량이 쌓여서 이기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험생 할 때 공부량을 이겨야 된다. 공부량. 그러니까 집중력은 양을 늘리려는 연습하다 보면 집중력은 늘어났어요. 바쁘니까.
하려고 늘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 근데 수험생 양반 이거 웃기지 않은가? 내가 이미 왕인데 1등인데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없다니 웃기지 않은가? 좀 웃기잖아요.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 상승이 보일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기 반장이었는데 2학기 부반장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걔가 저랑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거든요. 3년 동안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너가 공부할 때만큼은 나도 공부할게 라고 해서 걔가 저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걔가 2학기 정도부터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걘 성적을 아주 많이 올렸어요. 직업 대학과점 국립대학을 갔죠. 지금은 이제 다른 걸 밥벌어 먹고 살고 있는데 양을 늘려야 돼요. 양을 이렇게 봐봐요. 자이 스토리, 특, 수완, 7대 함정, 파이널 모고 이거는 누구나 하는 양이에요. 전 여기서 뭘 더 했냐, 그 당시에 생물투 최정윤이 유행했는데 최정윤 선생님이 인강 근데 지금 다 풀었고요. 백호도 유행했어요. 백호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풀었고 미래로, 여기서 기출문제죠, 자이스토리도 풀어보고 미래로도 풀어봤어요. 왜냐? 달라요. 풀이 같이 풀고 풀어보고 제 2012년도 그러니까 완전 틀당인데, 틀당 아재가 풀 때는 2012년 제가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은 5년치죠. 5년치를 재본소에 맡겨가지고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5년 전 거부터 쫙 해서 재본을 받아요. 다 풀고 추가로 이 중 1호는 다 했어요. 나는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EBS 파이널 다 풀었고요. 다른 나머지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틀려요, 하나씩.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부족하다 전 항상 이제 느꼈어요. 내가 부족하다 느끼고 그래도 전 항상 불안을 느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구독자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언제 이런 마음이 드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락 말락 할 때 이런 마음이 나와요. 진짜로 열심히 본인이 했다 생각하면은 이런 마음이 나와요. 아 했는데 왜 안 나와?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진짜 수능 등급 1, 2등급 바꿀 수 있어요. 저도 9월 평가원 때 31333 맞고 10월 모의고사 때 442점 맞아가지고 전 서울 의대 갈 줄 알았는데 관동대 의대 이거 아 이건 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인가.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런 걸 알아줬으면 해요. 수능 한 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하잖아요. 이때 개박살난 과목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언어, 영어, 생물 1 이런 과목들이 보통 갑자기 등급이 확 떨어져요. 이거는 보통 수능 때도 개박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났으면은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그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남들은 조금 이때만큼 쉬엄쉬엄 하라고 해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때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는 기준이 뭐야 그럼 닥터요? 옛날 영상 한번 쭉 봐보세요. 만약 그게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